자, 이번엔 이제 은정 씨로 넘어가 볼까요? 이상형이 갈색 느낌 나는 남자라고. 그건 뭐야? 네. 무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그런 갈색의 그런 느낌이 누구예요? 있어요. 누구예요? 그 좋아하는 분들. 한번 예를 들어봐요. 갈색 누가 약간 자, 한번 보자. 갈색 느낌 나는 남자. 원빈 씨, 조인성 씨. 갈색이야, 잘생긴 남자. 그리고 약간 박정철 씨. 아. 약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인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외국 그 유럽. 약간 런던 스타일의 아, 약간 유럽 스타일의 그런 코트 입고 약간 정화 씨가 보기에는 길은 무슨 색깔의 남자인 것 같아요? 파란색. 왜요? 파란색. 왜? 그냥 보고 있으면 상쾌하고요. 시원해요. 와. 응. 아, 우리가 볼 땐 답답해 보이던데. 아, 정말. 네. 우리 MC들의 색깔로 표현하자면 무슨 색깔 같아요? 정화 오빠는. 빨간색이 너무 튀어나와. 네. 아, 정화는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네, 빨간색. 정열적이고. 아, 김구라 씨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무슨 색깔 같아요? 약간 검정. 저는 진짜 좀 아, 블랙을 좋아합니다. 네, 독서를 많이 하신다고 네. 검정. 네. 저는요. 저는 좀 옷을 좀 다 입어요. 인디언 핑크? 인디언 핑크. 인디언 핑크? 핑크? 아니요. 인디언 씨 지금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이야.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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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주색, 주색. 아, 회색. 회색. 아, 회색. 회색. 어때요? 광어색? 광어색? 회색. 이찬은 우리 김옥진. 김옥진 오빠는 뭐 하세요? 하세요. 어, 뭐 하나 지금 쓴다. 카키색이라고. 왜요? 왜요? 선녀 씨 왜? 왠지 해 색깔이 네. 뭔가 선명한 색보다는 살짝 바랜색. 바랜색? 색깔이 다른 거. 물 빠진 색? 네. 아,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좋은 듣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약간 팥죽 색깔. 야, 니꺼 하지 그랬니? 야, 죽색. 야, 죽색. 아니, 김치 형이 저기 이제 약간 선영 씨에게 약간 빈정돼요 이쪽에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팥죽이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나 카키색 좋아해요.